이게 또 필인의 팁이야. 아. 뭐냐면 이거를 거의 이렇게 썼을 거라고. 네. 근데 이거랑 네. 킥이 들어간 거랑 또 달라. 네. 봐봐.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 필인 들어가기 전에 킥이 하나 더 들어가면 또 달라. 다르잖아? 네. 다르지? 네. 근데 이 리니어에게 다 들어있어. 아 맞아. 재밌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재밌던데? 무슨 뭐 필인을 네. 자, 성모가 오늘은 1번 필인이야. 자, 따라해봐. 1번은 나라라야. 네. 악보 적어서 보내줘. 어, 보여줘 이렇게. 어, 아, 예, 다음 주까지 연습해보겠습니다. 그거 연습해와.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덩그라니 큰 덩어리 한번 던져지고 자, 성모가 여기서 이 덩어리를 떼면 이거야. 어, 이 덩어리 때문에 이거야. 이게 더 재밌지 않아? 네. 외울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정말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응용 같은 어, 드럼은 그냥 수학적인 거야. 어, 이거 떼다가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렇게 하면 어, 이것도 새로운 게 됐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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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드럼의 또 묘미라고. 네.